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 예술인들을 위해 김해선 시민들의 후원으로 공연을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하동군 공무원 2명이 확진돼 일부 부서가 폐쇄됐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슈로 본 2020 경남에서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달라지는 변화 짚어봅니다. 코로나19로 무대가 사라지면서 올 한 해 공연 예술인들은 그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도 끝나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해에선 시민들의 후원으로 공연을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해마다 8개 이상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며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올해는 절반도 채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최근에는 연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음악이다 보니 이걸로 생업을 못 이어가서 악기를 그만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을 통해 근근히 공연을 만들기도 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 절망에 빠진 이런 예술인들을 위해 김해문화재단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공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재단이 선발한 5개 팀의 공연 가운데 시민들이 보고 싶은 공연을 골라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목표 금액인 50만 원을 달성하면 재단이 150만 원을 더해 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후원자들은 예술인들을 직접 도울 뿐 아니라 공연을 함께 만들어가는 재미와 다양한 경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번 기부를 통해서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도 할 수 있고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지역 예술 문화가 꽃필 수 있는 기회.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사업은 김해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이달 말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MBC 경남 연중기획보도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중단되면서 급식 재료를 납품하던 업체들의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떡볶이를 생산하던 한 업체는 학교 납품이 중단되자 해외로 눈을 돌려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간편 떡볶이를 생산하는 한 업체입니다. 100% 국산 쌀로 만든 떡을 전국 학교 급식과 대형마트에 납품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자 해외 수출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매운 떡볶이 맛을 내면서 상온에서 1년 동안 유통할 수 있어 해외 시장에서 현지인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교민들보다가 현재 녹탈 시장에서 더 먹힌 사람. 희망이 보이니까 주 5년 이내 최소한 50개 나라에 납품하는 것이 저희들이 어찌 보면 그 꿈입니다. 동남아의 한류 열풍과 맞물려 최근 열린 온라인 수출 상담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서 아시아에서 인기가 있어서 올해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쪽에 직접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마케팅 길이 막힌 이후 어려움을 겪는 이런 업체들을 위해 지자체도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 농특산품의 수출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도 좀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미국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미국이 있기 때문에 동부 쪽도 하고 그리고 동남아, 유럽 쪽으로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쌀떡과 매운맛이라는 한국 전통의 맛을 앞세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눈이 펑펑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아침까지 살짝 눈이 내리겠는데요.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진주는 영하 4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 낮 동안 연기, 먼지 등이 섞인 연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요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경남 서부 내륙은 아침까지 구름 많고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3도, 하마는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7도, 의령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3도, 산청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6도, 합천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주말인 일요일에는 오후부터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경남에서도 식당에서는 한 팀당 4명까지만 한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최대한 거리 두기 하라는 취지인데요. 현장은 어땠을까요? 이재경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창원의 한 식당가. 점심시간이지만 거리가 한산합니다. 평소 손님으로 가득 찼던 식당 테이블은 텅 비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손님도 혼자 앉아 식사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아예 손님이 아예 없어요. 평소 같았으면 좀 어떤 예년이랑 좀 비교를 한다면? 내년은 굉장히 바빴죠. 지금 일하시는 분들 좀 다 쉬어요. 인근 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내년 1월 3일까지는 식당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이미 거리두기 2단계 이후 손님이 확연하게 줄어든 탓에 5명 넘는 단체 손님이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5인 이상은 아예 안 되고 입장 자체가 안 됩니다. 입장 자체가 안 돼. 네, 그렇습니다. 떨어져 들어와도. 예, 네, 안 됩니다. 떨어져 들어와. 네, 네. 오늘은 5명 이상 이렇게 오셨던 분들은 아직 없으신가요? 없어요. 오늘 안 계셨어요. 그런 거 물어보셨던 분도 없으시고요. 없고 근데 손님 자체가 없으니까. 직장 동료를 포함해 같은 일행이 테이블을 나눠 앉는 것도 원칙적으로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하지만 일행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단속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인데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 약간 생경한 느낌과 불편한 느낌이 생길 수는. 방역 당국은 5명 이상이 식당에 모여 있다 적발될 경우 업주는 300만 원 이하, 손님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만큼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에서는 어제 기준 1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확진 환자가 다녀간 하동군에서는 공무원 2명이 확진돼 일부 부서가 하루 폐쇄됐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하동군청 민원과에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곳과 도시건축과에 공무원 2명이 확진돼 방역을 마치고 하루 동안 폐쇄한 겁니다. 확진자인 50대 여성이 민원 업무 때문에 지난 18일 이곳을 방문했는데 접촉자인 공무원 2명도 확진됐습니다. 거제에선 해수 보양온천과 스크린골프장 관련 확진자들이 추가됐고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헬스클럽을 이용한 20대 2명도 확진됐습니다. 20대 중에 한 명과 가족관계인 고등학교 교사도 확진돼 해당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460여 명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장평 종합상가 4층에 위치한 장평 아일랜드 피트니스 디큐브점 및 장평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하신 분은 확진자의 가족 전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주 확진자의 가족 2명씩 4명, 그리고 김해의 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 등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2주간의 고위험시설 종사자 일제 검사 과정에서 확진이 잇따르자 경상남도는 오는 28일부터 이들에 대한 3차 일제 검사에 들어갑니다. 거창군도 28일부터
전 군민 무료 검사를 실시해 숨은 무증상자 찾기에 나섭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이 의심되시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국립마산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이 추가로 지정된 가운데 마산병원 92병상 중에 80병상을 그리고 창원병원은 124병상 중에 절반 정도는 타 시도 환자가 쓰게 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슈로 본 2020 경남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1년 뒤 경남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창원시는 특례시로 출범하고 경상남도는 부산, 울산과 특별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해 수도권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골자는 지방분권. 이에 따라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가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경상남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 공모를 신청하거나 항만에 대한 직접 참여권을 이양받는 등 광역시급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국회 통과로 104만 창원 시민이 염원해 온 창원 특례시 시대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경상남도는 부산, 울산과 특별 지방자치단체인 동남권 광역연합을 본격 추진합니다. 특별자치단체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포함되면서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 인구 800만의 동남권 광역연합 안에서 삶의 질을 높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부울경이 또 하나의 수도권에 되어서 한국판 유기를 성공시키는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권한과 역할도 강화됩니다.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아닌 의장에게 부여해 인사권 독립을 이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 의회 전문성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이제부터는 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걸 갖다 연구하고 만들어가서 이제 지금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건 공포 1년 뒤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조례에 세부사항을 촘촘히 담아내는 후반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경남의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7.67% 상승해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상승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영향이며 조세 지표가 되는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곳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경남 13곳이 선정된 가운데 내년도 도시재생 예비 사업에도 김해 대성동 등 도내 12곳이 선정됐습니다. 도시재생 예비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앞서 지역 공동체가 진행하는 소규모 재생 사업이며 김해시는 대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증축해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거제시는 거제면에 농수산물을 활용한 사회적 공동체 등을 진행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놈이 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한려회상, 가야산, 진리산 국립공원은 오전 7시 이전에 들어갈 수 없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가 폐쇄되며 주차장도 폐쇄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보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